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봄에 가장 먼저 갖춰둬야 하는 봄 기본템 총정리입니다. 물론 날씨는 아직 춥지만 지금부터 미리미리 체크를 해둬야 봄에 신상 나오는 거 일단 사고 보는 그런 충동구매도 줄일 수가 있고 제때 아쉽지 않게 봄옷을 마음껏 입을 수도 있겠죠. 매번 강조하고 있지만 일단 코디를 똑똑하고 수월하게 하려면 기본템부터 든든하게 갖춰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무난한 기본템 말고 올해 트렌드가 한 스푼 담긴 그런 활용도 높은 기본템 총 10가지를 콕콕 집어 드릴 거니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선 아우터입니다. 첫 번째 기본템은 자켓. 정말 언제나 유행 안 타는 클래식한 아우터이기도 하고 또 누구든 멋지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기본템이죠. 자켓 특유의 세련되고 또 깔끔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출근룩부터 해서 평소 데일리룩, 포멀한 스타일에는 무조건 어울리고요. 또 맨투맨이나 청바지 같은 그런 캐주얼한 아이템과도 두루두루 연출하기 좋은 그야말로 만능 아우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에는 그 중에서도 이런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좋은데요. 일단 추천드리는 핏은 오버핏.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오버숄더가 트렌드예요. 어깨 각이 자연스럽게 잡혀있는 제품으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활용도를 고려한다면 디자인은 미니멀한 걸로 고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는 엉덩이를 약간 덮는 좀 긴 기장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약간 몸이 드러나는 실루엣이 좀 트렌드다 보니 스탠다드한 기장 한 벌, 크롭 기장으로 한 벌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컬러는 기본적으로 블랙, 차콜 그레이, 베이지 컬러가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둡지도 너무 화사하지도 않은 차콜 컬러가 활용도가 괜찮더라고요. 꼭 한 가지 컬러만 골라야 한다면 제 픽은 차콜 그레이입니다. 이 기본템을 활용한 스타일링을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차콜 그레이 컬러의 자켓, 그리고 상의 하의는 사실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리지만 저는 이 안에다가 검은 색깔 크롭탑 매치했고요. 아래에는 조금 캐주얼한 느낌 살려 청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발은 이런 블랙 로퍼로 마무리 해줄게요. 그 다음 기본템은 가디건. 일단 봄에는 낮에는 덥고 또 밤에는 춥고 일교차가 꽤 크죠. 그런 봄 동안 쉽게 입고 벗기에도 편하고 그리고 어떤 하이에든 웬만하면 거의 다 잘 어울리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아우터예요. 아우터로도 입을 수 있고 단독 상의로 연출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한 벌 잘 갖고 계시면 다양하게 돌려 입기에도 좋을 거예요. 일단 가디건은 핏이 제일 중요해요. 데일리하게 활용하기엔 세미 오버핏이나 오버핏처럼 약간 넉넉한 걸로 고르는 게 예쁠 거고요. 또 컬러는 기본으로 화사한 아이보리, 베이직한 무채색 일단 좋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2023 트렌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에는 컬러풀한 아이템이 정말 뜬다고 했었죠. 옐로우톤이나 핑크톤, 연두색처럼 생기있는 색감으로 고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 옐로우 가디건으로 골라봤는데 아래에는 산뜻하게 스커트 매치했고요. 스타일리쉬하면서 다리도 길어 보이는 이런 부츠와 함께 코디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상의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기본템은 셔츠. 작년에 대표 아이템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런 블루 셔츠죠. 베이직한 화이트 셔츠보다 이런 블루 셔츠가 오히려 데일리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에는 다시 기본템으로 화이트 셔츠가 돌아올 겁니다. 이런 셔츠도 봄에 꼭 있어야 하는 기본템이잖아요. 왠지 룩의 전반적인 느낌이 이 셔츠 하나만으로도 모던해지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은은하게 멋스러운 룩으로 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어서 이 셔츠도 봄의 필수 기본템이에요. 이것도 기본템으로는 딱 타이트한 핏보다는 세미 오버핏으로 고르시는 게 좋고요. 봄에 니트나 니트 쪽이랑 함께 레이어드 할 것도 고려해서 이 암홀 부분 있죠? 겨드랑이 부분이 너무 축 처지고 박시하지 않은 걸로 고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셔츠도 진짜 코디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데 이번에는 깔끔하게 슬랙스 그리고 아래에는 운동화와 함께 매치를 해봤어요. 그 다음도 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죠. 니트. 봄 동안 포근하게 입기에도 좋고 니트 하나만 입었는데도 코디가 심심해 보이지 않고 또 체형에도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매우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기본템으로서는 약간 넉넉한 오버핏 니트가 좋고요. 컬러는 아이보리나 베이지 계열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데일리로 활용하기에 좋을 거고요. 그리고 니트는 텍스처가 중요한데요. 올해는 꾸안꾸보다는 꾸꾸꾸가 떠오른다고 자주 언급하고 있죠. 이 니트의 텍스처도 입체
주체감과 존재감이 있는 약간 헤어리한 소재로 고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컬러감 있고 유니크한 패턴 그래픽이 있는 아이템도 좋고요. 제가 입고 있었던 핑크 컬러나 하늘색 같이 싱그러운 봄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예쁠 거예요. 니트도 코디를 진짜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는데 니트 그 특유의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살려서 아래에다가 스커트를 매치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유행하는 레그 워머랑 메리제인 슈즈 이런 식으로 또 코디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탱크탑. 이 탱크탑은 왠지 기본템에서 소개하기에는 약간 의외의 아이템 같지만 이게 작년 FW부터 또 올해까지 완전 중요한 키 트렌드 아이템이에요. 이게 실제로 입어보시면 은근히 단독으로 활용하기에도 괜찮고 자켓이나 가디건 안에 이너로도 입을 수 있는 진짜 은근히 실패 없는 기본템 상이어서 내 체형에 잘 어울리는 걸로 한 벌쯤 갖고 계시면은 진짜 생각보다 많이 유용할 거예요. 일단 컬러는 다양한 아이템과 매치하기 좋은 기본 컬러 있죠? 무채색 계열, 화이트나 블랙 이런 걸로 골라보시면 좋을 거고요. 여름까지 쭉 입을 거를 고려해서 크롭된 기장도 좋고 데일리하게 딱 한 벌만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밑단 기장이 좀 긴 걸로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지금 쇼핑하려고 장바구니 많이 넣어두고 있는 아이템이 이런 슬리브리스 탑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앞에 로고가 들어가 있는 근데 막 너무 튀지 않는 딱 로고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스타일의 아이템들이 포인트로 괜찮고 또 이 슬리브리스 탑 특성상 아주 시원시원하잖아요. 여름까지 쭉 길게 입을 만한 아이템이니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캐주얼하고 힙한 느낌 살려서 아래에다가 데님 카고 팬츠를 매치했고요. 이 운동화로 스타일링 마무리 해줄게요. 자 이제 하의로 넘어올게요. 진짜 여러분 말해 뭐예요. 무조건 있어야 하는 필수 기본템이죠. 청바지. 데님은 사실 1년 내내 계절 안 타고 입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이게 너무나 기본템이기 때문에 트렌드랑은 약간 거리가 멀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만큼 다양한 스타일이 많이 나오고 뭐 핏부터 디테일 정말 변형이 많다 보니 생각보다 유행이 더 빠르게 반영되는 게 이런 데님 아이템이에요. 그냥 청바지 말고요. 올해에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골라보시면 좋을 텐데요. 일단 기장은 긴 아이템. 청바지뿐만 아니라 요즘 바지의 트렌드는 이렇게 롱한 기장이에요. 그리고 데일리템으로는 깔끔한 스트레이트 일자 핏이나 아니면 세미 와이드 핏이 괜찮고 날씨가 풀릴 거니까 좀 더 가볍고 밝아 보이는 중청, 연청, 화이트진 이런 컬러 계열로 골라보시면 되겠고요. 트렌드를 좀 더 반영하고 싶다면 기본템이어도 찌청같이 이런 데미지, 디스트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나 또 요즘에 핫한 카고 스타일이 반영된 데님도 완전 추천드려요. 딱 요 정도 포인트만 이해하고 있으면 올해 그냥 누구나 막 입는 그런 청바지 룩이 아니라 트렌디하고 또 쿨한 분위기에 멋진 데님 룩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청바지도 진짜 말하기 입 아파요. 안 어울리는 데가 없는데요. 저는 이번 청바지 코디는 자켓과 함께 매치해봤어요. 봄에 잘 어울리는 발랄한 느낌 살려서 스니커즈와 함께 코디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기본 하의는 슬랙스. 캐주얼 장르에 청바지가 있다면 포멀 장르에서는 이 슬랙스가 또 빠질 수가 없죠. 특히 슬랙스는 다가올 봄과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우리 대학생분들, 직장인분들께는 또 필수템이죠. 출근룩으로도 필요하고 데일리룩으로도 필요하고 이 특유의 우아하면서도 단정한 분위기를 좋아하신다면 봄에 슬랙스 팬츠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또 요즘에는 이렇게 허리에 밴딩이 짱짱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잘 나오죠. 큰 고민 없이 그냥 편하게 입기에 좋은 바지여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깔별로 쟁여두기도 하는 아이템이에요. 바지 트렌드는 유사합니다. 역시나 지금 흐름과 비슷하게 긴 기장으로 고르시는 게 좋을 거고요. 너무 정장스러운 바지는 자칫하면 좀 올드하고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약간 찰랑찰랑거리는 와이드 핏으로 고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기본템이니까 컬러는 블랙, 차콜, 그레이, 베이지, 브라운 톤 같은 거 있죠. 이런 좀 기본적인 컬러 컬러들이 포멀룩에 활용하기 수월할 거예요. 저는 봄 동안 슬랙스 위에다가 블라우스 매치해서 약간 샤랄라 하면서도 또 우아한 무드 살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베이지톤의 슬랙스에다가 셔링이나 프릴 디테일이 있는 블라우스 매치하면은 진짜 찰떡이에요. 그 다음 아이템은 약간 기장감이 있는 미디스커트입니다. 작년부터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와 그리고 반대로 아주 긴 맥시스커트가 이 스커트계의 양대 산맥이었죠. 근데 올해에는 이 미니스커트와 롱스커트 그 중간에 있는 요 정도의 미디스커트가 다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본템으로도 갖고 있으면 너무 괜찮을 거예요. 이 기장감만으로도 단정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고급스러운 무드가 있죠. 봄옷들과 잘 어울리기도 하니까 올해의 기본 스커트
스커트로는 이렇게 미디 기장으로 골라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컬러는 검은색, 회색 같은 무채색 계열이나 약간 따뜻한 베이지 컬러도 괜찮고요. 디자인적으로는 좀 더 사랑스러운 느낌 살려서 플리츠 디테일 들어간 것도 좋고 활동하기 편하게 밑단이 싹 갈라져 있는 이런 슬릿 디테일도 좋아요. 근데 이 미디 기장은 길이 특성상 무릎을 좀 애매하게 덮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막 다리가 짧아 보이고 좀 비율도 안 좋아 보이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부츠로 가려서 보완해주면 더 스타일리쉬해 보이면서 비율도 꽤 좋아 보이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샌들 같은 아이템 있죠. 발목이 좀 드러나는 신발을 매치해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방식으로 보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스커트만으로도 그냥 봄스러운 분위기가 낭낭하죠. 이런 식으로 진짜 쉽고 간단하게 봄 코디를 완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는 신발. 봄 코디를 산뜻하고 편안하게 완성해 줄 수 있는 신발이죠. 바로 운동화인데요. 휘뚜루 마뚜루 신기 좋은 이런 캐주얼한 스니커즈는 정말로 봄 필수 아이템이에요. 일단 요즘에는 뭉툭하고 투박한 스타일보다 날렵하고 납작한 이런 스니커즈 스타일이 대세인데요. 제품들 몇 가지를 짚어드리자면 나이키의 이런 데이브레이크 있죠. 그리고 또 유명한 코르테즈 그런 것도 딱 요즘 스타일이고 아디다스에도 지금 너무 핫한 삼바가 있고요. 그리고 반스는 빈티지한 느낌이 가득한 올드스쿨 라인도 괜찮습니다. 제가 짚어드린 것뿐만 아니라 레트로한 스니커즈가 떠오르고 있는 만큼 클래식하고 빈티지한 멋이 있는 그런 신발로 고르시는 게 좋을 거고요. 대신 어글리 슈즈 같은 너무 볼드한 스타일보다는 담백하고 힘을 뺀 듯한 아이템들로 고르는 게 올해에는 코디하기에 수월할 거예요. 아래에는 미디 스커트 매치했고요. 흰 색깔 양말 딱 신어주고 이 운동화 딱 매치 하면 아주 센스 있는 봄 데일리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필요한 신발이 있죠. 로퍼인데요. 이 로퍼도 코디 마무리할 때 정말 유용해서 필수 신발이에요. 일단 발도 편하지만 특유의 고급스럽고 또 세련미까지 있는 신발이어서 봄처럼 밖에 많이 나가고 걷고 산책하기 좋은 시기 이럴 때에는 꼭 하나쯤 장만하시면 좋을 거예요. 스커트부터 청바지, 원피스, 슬랙스 정말 어디에든 다 어울리니까 이것도 필수 신발로 꼭 하나쯤은 추천드립니다. 컬러는 기본적으로 블랙 로퍼 진짜 어떤 룩에든 잘 어울리죠. 그리고 브라운이나 베이지 이런 컬러도 피부톤하고 쭉 연결되면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디자인은 최대한 기본에 충실한 베이직한 스타일이 활용도가 좋고요. 또 요즘에는 굽이 청키하고 볼드한 이런 플랫폼 스타일의 로퍼가 트렌드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고요. 특히 겨울보다 봄에는 발목이 많이 보일 테니까 양말, 스타킹 이런 자파류도 코디할 때 신경 쓰면 더욱 좋겠어요.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스타킹, 레그 워머 이런 아이템을 잘 활용하시면 진짜 한 끗 차이로 트렌디한 룩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올봄에 가장 중요한 기본템 10가지를 픽해보았습니다. 일단 요 정도만 준비해두면 올봄에 코디하는 데 문제 없을 거고요. 이번에 새롭게 구매할 봄 신상 아이템들과 함께 매치하게 해도 좋을 거예요. 이 기본템 영상이 제가 매 시즌마다 준비하고 있다 보니 아마 이쯤 되면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정도 아이템, 이 정도 기본템은 이미 갖고 있을 법하지만 또 작년이랑 트렌드도 매번 달라지고 좀 더 우선적으로 갖춰야 하는 아이템들이 은근히 매번 바뀌고 있죠. 올해에는 이런 기본템이 필요하고 또 이런 아이템이 중요하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쇼핑할 때 분명 좋은 참고가 될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